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교육연구소장 김기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 메가스터디를 신뢰하고 응원하시면서 이렇게 행사장에 찾아주셔서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6월 모의고사를 치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모두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박수를 한번 권하겠습니다. 모두 박수. 예, 6월 모의고사는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첫 번째로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출제한다는 것이죠. 우리 재학생들은 주로 시도교육청에서 출제하고 실시하는 그런 모의고사들을 그동안 치러왔는데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주관하는 첫 번째 시험을 이번에 치르신 겁니다. 이 평가원에서 출제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치를 수능시험의 출제 경향과 또 출제의 방향 등을 예측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동안 재학생들끼리만 치르던 그 시험에 이른바 N수생이 대거 유입해서 함께 치르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의 응시 집단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재학생들끼리만 치르던 모의고사를 넘어서서 이제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험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6월 모의고사를 치르기 전에 많은 기대와 꿈을 가지고 또 의지를 불태우며 이 시험에 응시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6월 모의고사는 앞으로 있을 9월 모의고사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또 중요한 활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6월 모의고사나 또는 9월 모의고사의 성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시의 지원 전략의 큰 그림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시에 있어서도 내가 그동안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학습을 해왔고 또 학습에 있어서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를 따져볼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을 한번 반성하고 재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6월 모의고사에 관한 전체적인 총평을 하고 또 그것이 갖는 의미와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총평을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실망한 부분도 있을 텐데요. 국어 B형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영어 영역은 사상 최유로 1등급 컷이 100점으로 현재까지 추정됩니다. 여태까지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응시 집단의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11월에 수능을 치르게 될 텐데 그 수능에서 나와 경쟁할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해마다 응시 인원은 감소하고 졸업생의 인원도 지난해보다 약간 감소했습니다. 탐구 과목에 있어서 생활과 윤리 응시 인원이 크게 증가한 반면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그 다음에 과학탐구에 있어서 투 과목이 응시 인원이 매우 감소한 것이 이번 지원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총평은 너무 쉬운 2015학년도 6월 모평 때문에 실제 우리가 6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활용하고자 했던 학습 전략 및 수시 지원 전략의 수립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이 매우 안타까운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쉬운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그런 역설을 경험하시게 된 겁니다. 예, 먼저 재학생 및 N수생의 응시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모평보다 17,766명이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6월보다 그 전체 응시 인원이 17,000명 정도가 감소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재학생들이 감소했습니다. 재학생들이 감소하고 N수생은 약 500명 정도만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N수생들은 약 감소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능에 N수생들이 강하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N수생들이 줄어서 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먼저 비중에 있어서, 비율에 있어서 N수생의 비율이 다소 11.4%에서 11.6%로 늘었다라는 점이고요. 이것이 6월에서 9월로 가고 9월에서 수능으로 갈 때는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열별 응시인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열별로는 인문계열이나 자연계가 커다란 어떤 특징 없이 그대로 56.2%, 그 다음에 자연계가 과탐응시자가 39.2%인데 이 전문계 수험생, 전문계에서 이른바 직업탐구를 응시하는 학생들이 작년에 비해서 대거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일반적으로 이 직업탐구를 선택한 학생들이 수능으로 가면 저 작년 경우를 보시면 3만 8천 명이 응시했다가 실제 수능에서는 1만 5천 명 정도로 줄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쪽입니다. 3만 8,900명 정도가 1만 5천 명으로 주는, 실제 수능에서는 주는데 이 인원이 지금 많이 6월 모의고사에 응시도 하지 않았거니와 이것이 수능으로 가면 더 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탐구 영역의 과목별 응시는 먼저 사회탐구입니다. 사회탐구는 그 순위를 보면 그 선호도는 대략 과거와 큰 변화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생활과 윤리의 인원이 14만 4,840명으로 지난해 12만 명보다 많이 늘었다라는 점이 좀 특이할 만한 사항입니다. 나머지들은 거의 비슷하고 특히 한국사, 서울대에서 지정 과목으로 응시하고 있는 이 한국사의 응시 인원이 4만 명에서 3만 6천 명으로 약 10% 정도 감소하고 있다. 이런 걸 봐서 경쟁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과학탐구입니다. 과학탐구 역시 대체적으로 응시 인원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투 과목에서 특히 생명과학 2 같은 경우에는 4만 3천 명이던 인원이 작년 기준으로 올해는 3만 2천 명으로 줄었고 화학 2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1만 4천 명에서 7천 명 정도로 줄은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학탐구와 사회탐구의 응시 인원이 자연계와 그 다음에 인문계에서 여러분들이 정시로 갔을 때 약간의 변화는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 1등급 컷 정도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어 영역입니다. 국어 영역 A형은 91등급 컷을 97점으로 추정하고 있고 B형은 94점. 작년 B형이 96점이었던 것을 보면 약간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A형은 작년 수능에 비해서 약간 쉬워졌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입니다. 수학은 과거 A형, B형 공이 수능이나 6월 모평에서 대체적으로 1등급 컷이 92점 정도로 나타나는 굉장히 정형화된 그래서 나름대로의 난이도와 변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 모평에서 수학 A형이 1등급 컷이 96점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쉬운 시험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수학 B형입니다. 수학 B형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2점 정도의 1등급 컷을 가지고 있던 것이 96점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매우 쉬운 시험이었다. 다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짐작은 했으면서도 조금 허탈했을 그러한 영어 영역 시험입니다. 영어 영역은 그동안 2014학년도의 쉬운 수능이라고 하는 A형에서도 1등급 컷은 95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들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1등급 컷이 100점일 것이다 라는 놀라운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지금 갖게 되었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국어 B를 빼놓고는 굉장히 쉬웠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시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나의 학습 보완점을 찾고 또 이것을 이 점수를 통해서 내가 어떤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가. 특히 이제 수시를 보자면 내가 정시에서 가능한, 지원 가능한 대학이 어느 정도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시에 어디 지원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시험이 이렇게 쉽다 보니까 그러한 학습 전략을 세우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리 결론인데 사실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점수를 분명히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셔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이 받은 이번 성적을 문제가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굉장히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아, 나 이 정도면 될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또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사고로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쉬운 시험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아, 올 6월 모의고사가 이랬으니 9월도 그러할 것이고 수능도 이것처럼 쉽게 나올 것이다. 물론 수능이 쉬운 수능을 유지하면서 대체적으로 뭐 크게 어렵게 출제될 것이다 라고 얘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적어도 이번처럼 쉽게 출제될 것은 아닐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점수만 보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번 출제 경향 역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사회탐구나 과학탐구의 경우 탐구형의 과목 간의 난이도가 매번 아주 차이가 컸습니다. 특히 이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내가 이번에 선택한 탐구 과목이 과연 내가 선택한 것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가 선택한 탐구 과목이 너무 어려웠어 또는 너무 쉬워서 내가 좀 불리해 이번에 한번 갈아타볼까 이런 난이도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자, 한 예로 법과 정치를 봅시다. 2014년 6월에 난이도, 그러니까 이건 원점수 평균인데요. 집단의 원점수 평균이 23.1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2014년 9월에는 이 법과 정치가 이렇게 29.95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가장 어려운 과목이 되었죠. 아, 가장 쉬운 과목이 되었죠. 자, 그런데 이것이 2014년 수능에서는 바로 이렇게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표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잘한다라고 해서 선택한 탐구 과목의 경우에는 끝까지 지금 이번 시험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자신이 더욱더 실력을 높이고 그 난이도에 맞게끔 또 자신이 언제든지 최선의 실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학습해 나가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가채점 분석 결과는 사실 더 자세한 것은 저희 자료집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번 모의평가를 활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번 현재 여러분들의 모의고사 평가에 대한 결과를 기준으로 수시 지원의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원을 하고 그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면 정시에 응시 기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전략과 또 여러분들의 능력에 맞도록 잘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전략을 짜기 위해서 가장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 바로 2월, 6월 모의평가가 되는데 다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의 6월 모의평가 성적이 예를 들어서 350점 정도고 한 D대학의 중상위권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여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밑에 있는 대학에 수시 지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 붙어버리면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대학 수준에 원하는 대학 수준마저도 그 수준마저도 안 되기 때문에 자 수시 지원의 첫 번째 가장 기초는 여러분들의 현재 성적을 가지고 내가 정시에는 이 정도 갈 수 있으니 수시는 이 정도를 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방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번 점수를 통해서 그 대신 전제가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성적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예,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라. 내가 이것이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 더 올려야겠구나 라고 보수적으로 해석하면서 그러니까 내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D대학까지 정시 지원 가능하니까 수시는 C대학부터 시작해서 D대학 상위권 또 이쪽까지도 좀 이쪽까지 A대학 쪽까지 올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6월 모평을 통해서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가의 여부입니다. 과연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6월 평가를 치르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재학생들끼리만 이른바 수능 공부를 한 번 더 하는 재학생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재학생들끼리만 시험을 치르고 거기에 따른 그 결과를 가지고 자신의 등급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이 되면 아마 거기에 많은 수능 준비를 더한 재수생들이 들어오면서 N수생들이 들어오면서 재학생들은 불가피하게 등급의 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이 6월 평가를 통해서 자신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최저학력 기준에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냉철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내성적으로는 시대학의 최저 기준은 충족하는데 이 친구가 이번에 국수영탐이 등급이 2333이다. 그런데 시대학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개 영역 등급합 5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은 내가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이번 수시에서 이쪽 대학은, C대학은 지원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왜? 2,3이니까. 그러나 이것도 대전제는 이것이 반드시 2고 3일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충족을 했으니까 내가 앞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자, C대학보다 더 나은 B대학이나 A대학을 가기 위해서 나는 2개 영역 등급합 4를 맞추기 위해서 이 중에서 3등급 수영 탐 중에서 가장 2등급으로 올리기 쉬운 과목을 선택해서 그쪽에 더욱더 비중 있는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또 마찬가지로 A대학의 3개 영역 등급 6이 되려면 자, 2가 나와야 되니까 내가 확실한 2등급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그 과목들이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서 지원해 나가야지만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수시에서는 그렇고요. 자, 다음입니다. 두 번째는 학습 전략을 재정비해서 자, 6월까지 이제 우리 요즘 그 축구가 굉장히 많이 월드컵 때문에 열기가 오르고 있는데 자, 전반전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전반전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수정 보완해서 후반전에는 새로운 작전과 새로운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학습 전략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라라는 말씀이고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학습 상황을 점검하고 재정비하는데 전반적인 성적 향상을 목표로 공부하되가 대전제입니다. 일단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특별한 과목을 정해서 아예 미리부터 6월부터 내가 특정 과목만 설정하고 나머지 과목을 포기하는 그러한 작전을 쓰지 말고 전반적인 성적 향상을 목표로 공부하되 지원 성향에 따라 학습 비중을 조절할 필요는 있다. 학습 비중을. 자, 먼저 내가 6월 모평 이후 수능 학습의 대원칙은 성적 향상은 꿈이 아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재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아, 이번에 어쨌든 간에 수능 성적이 6월 모의고사 성적이 이 정도로 나왔고 9월로 가면 반수생들이 대거 유입되고 또 수능에 또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내 성적은 점점 떨어질 거야라고 하는 과거의 경우 그랬기 때문에 사실 재학생들은 재수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매우 불리해진다. 따라서 성적 하락이 참 불가피하다. 이렇게 지나친 보수적 해석을 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학생들도 꽤 많을 것입니다. 사실은 실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3부에서 여러분들은 놀라운 이야기를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3부는 뭐냐면 자, 과연 재학생들은 떨어지냐? 떨어지기만 하느냐? 아니다! 라고 하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은 오늘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따 3부까지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아무튼 여러분들은 성적 상승은 꿈이 아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포기 없이 전 영역 상승을 목표로 지금부터 후반전에 돌입해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전반전에 1대 0으로 저도 이제 여러분들은 역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학습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자, 그리고 나서 수시와 정시를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수시는 먼저 안정적인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의 전략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안정적인 등급을 확보한 다음에는 정시를 위해서 전 영역의 동반 상승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것이 맞다. 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정시를 중심으로 한다면 대학별로 자기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마다 계열별로 대학별로 수능 가중치 영역이 좀 다릅니다. 문과 특히 이제 이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학에 가중치를 주는 대학들이 많죠. 그래서 그러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계열에 따라서 수능 가중치 영역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학습 양을 배분할 때 올바른 대입 성공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립니다. 다음. 자, 지금 대원칙을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2015, 아무튼 대입 간소화로 여러 가지가 작년과 좀 다르게 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변화된 부분들을
대충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고 어떤 점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그것과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3부에서 대학마다 어떻게 이번 전형이 형성되었고 어떤 학생들을 원하는지를 또 무엇이 무엇에 가중치를 두고 무엇에 중점을 두는지를 이따 3부에서 또 우리 자료집을 통해서 굉장히 저희 교육연구소에서 정말 여러분들 소비자 중심의 자료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료집을 챙기시는 것도 굉장히 큰 득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2015 수시모집의 변화와 특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입 간소화에 따라서 과거에 2014년까지만 해도 연세대 일반 전형, 장인재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뭐 다빈치형 인재 전형, 뭐 언론을 통해서 보자면 뭐 3천 가지가 넘는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대입 자율화 정책에 의해서 많은 수시모집의 유형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간소화해서 학생부 교과 중심, 종합 중심, 그다음에 논술 중심, 실기 특기 중심으로 딱 이렇게 계열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경쟁 우위가 있는지를 판단한다면 즉 내가 교과에서는 나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 라고 한다면 이런 전형 위주로 또 학생부 전형 여러 가지 나의 어떤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나의 재능 등을 충분히 누구보다도 잘 활용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그 다음에 나는 논술의 신이야 라고 믿는 친구들은 논술로 아니면 어학특기 같은 자신의 자신만의 그동안 준비해왔던 어학특기가 있다면 이러한 실기 중심의 전형으로서 갈 수 있도록 자신에게 맞는 자신이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그 전형을 찾기가 훨씬 쉬워졌다. 이런 점에 주목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대입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워낙 잘 알려진 내용이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6월에 원서 접수가, 수시 원서 접수가 모두 끝난다. 여러분들은 6회의 수시 모집 지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수시가 1차와 2차로 나뉘어서 수시 2차가 수능 직후에 또 한 번 있었습니다. 뭐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작년 얘기긴 합니다만 수시 2차는 학생들이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주로 수시 2차는 대학에서 학생부 전형이 많았습니다. 대충 눈치가 채지시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수능을 망쳤다라는 겁니다. 평소보다 수능을 망쳤어. 그러니까 수능 가지고는 힘들 것 같아. 따라서 수시 2차 학생부 전형에 응시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수시 1차, 2차가 하나로 합해졌는데 그래서 9월에 원서 접수가 모두 끝나는데 예년의 경우 이 수시 원서 접수 기간에 많은 학생들이 멘붕에 빠집니다. 9월 모의고사가 끝난 직후에 되기 때문에 자신이 9월 모의 성적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야 이거 정시 갖고 안 되겠구나. 수능 성적이 약간 좀 떨어졌구나. 내 기대한 만큼 또 올라가긴 했는데 내 노력한 만큼 안 됐구나. 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수시에 그냥 마구잡이로 지원을 하는. 그래서 오히려 수능에 집중하고 자신의 실력 향상에 집중해야 될 그 시기에 학생들이 이 원서, 수시 원서 접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아무런 전략 없이, 아무런 대책 없이. 그러니까 이번 6월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9월 모의고사까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꺼번에 그 전에 미리 다 어느 정도의 큰 그림이 정해져 있고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 9월에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자신의 경쟁 위에 있는 수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린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9월에도 물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시 지원을 위해서 정시를 포기하거나 수시 지원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들을 빼앗기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미리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넘어갑시다. 계속 넘어갑시다. 예, 이번에 과거에는 이건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과거에는 우선 선발 제도가 있어서 수시에서 수능 우수자가 매우 좀 유리했던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능 우선 선발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수능 수시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에 통과되더라도 여전히 경쟁률이 높다라는 사실도 아울러 알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러나 자연계는 의학계열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연계 학생들이 여기 많이 오셨는데 특히 내가 의대를 가고 싶다. 의치학 계열을 가고 싶다는데 대부분의 의치대 계열은 모두 정시에서는 전과목 1등급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번 6월 모의고사 평가 성적을 받아봤더니 100분위가 9696 1등급이네요. 그렇죠? 1등급 2개. 나머지는 1등급 3개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러한 성적이어도, 이게 정시에 가서는 좀 아슬아슬한데요. 아슬아슬한데, 수시에서 내가 카톨릭 때 논술 우주자, 논술을 잘한다면 3개의 1등급이 되기 때문에 수시에서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의치학 계열의 인원이, 모집 인원이 꽤 크게 증가했음을 알 겁니다. 따라서 의학 계열 학생들에게는 이런 부분도 기회가 될 수 있다. 뒤에 더 자세하게 내용이 3부에서 소개될 겁니다. 넘어가시죠. 예, 특기자 선발은요, 이것도 지금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간소화 정책에 의해서 특기자 전형이 매우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어학특기자나 과학특기자는 그 특기만을 가지고 아무 대학이나 갈 수 있었어요. 전공을 아무 전공이나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거는 좀 곤란하고, 그거는 곤란하고, 자, 어학특기자의 경우에는 관련 전공 학과에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연세대학이나 고려대, 서강대와 같은 상위권 대학,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그 인원들을 실제적으로 대폭 늘려놨다는 거예요. 비슷하거나 늘려놨다는 겁니다. 그 앞에 국제라는 말을 붙이고 글로벌이라는 말을 붙이고 해서 관련 전공 과목으로 만들어놓고 그 어학특기자나 과학특기자들이 갈 수 있는 기회의 문을 과거보다 대폭, 언론에 나타난 것처럼 대폭 줄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 문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전공적성.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과거에 아 내가 이거 좀 논술도 좀 힘들고 해서 전공적성으로 응시했던 과거의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가천대를 제외하고는 정말 대부분 뭐 시험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가천대조차도 사실은 이 적성 전공적성 시험을 폐지해라라고 하는 그 정부 정책 때문에 교육부 정책 때문에 학생부 위주의 전형으로 해서 학생부를 놔두고 그 다음에 적성고사를 보는 물론 여기에는 모르긴 몰라도 적성고사의 변별력이 꽤 클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전공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전공적성 전형의 규모는 매우 크게 줄었다라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2015 정시 모집의 변화와 특징, 이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말씀한 커다란 그룹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3부에, 그리고 또 2부에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안내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우리 메가스타들을 신뢰하시고 끝까지 이 좋은 정보들을 많이 가져가셔서 6월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에서도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